와우 친구들, 종이 접는 아저씨야. 아직 아저씨는 아니고 종이 접기 작가 김희로입니다. 이번에 우아한 비디오에 제 영상이 뜨고서 구독자가 확 늘어나서 놀랐습니다.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께도, 이번에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려 1000명이나 늘어나서 벌써 3700명이네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적겠습니다. 이번에 접은 녀석은 나비입니다. 나비, 사실 가장 친숙한 곤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들 알고 좋아하시는 곤충일 텐데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접어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찍을 때쯤엔 즉흥적으로 많이 접었었는데, 요즘에는 도면 먼저 그리고서 접는 일도 많습니다. 사실 접는 것보다 도면 그리는 게 더 힘들거든요. 이렇게 나비의 날개, 더듬이, 입, 다리, 눈 등이 나올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그리는 겁니다.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박스플릿이라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체스파처럼 칸을 나누고 나서 접기선을 내는 방식의 종이접기입니다. 저는 좀 더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표현을 좋아해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분을 다 내고 나면 제가 구상한 도면대로 선내기를 해줍니다. 저는 곤충을 접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모든 곤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곤충을 접을 때는 조금 다른 종이가 필요합니다. 가끔 이거 색종이가 아닌데요? 종이가 너무 큰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종이들은 매우 얇습니다. 그런데 곤충들의 다리도 얇잖아요? 종이를 계속해서 겹치게 되면 두꺼워져 버려서 도무지 곤충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화면에 머리가 보인다는 건 그 정도로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색종이로는 주로 연습할 때만 쓰고, 작품을 접을 때는 이런 한지를 자주 씁니다. 선내기가 다 끝나면 그 선대로 잘 모아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기본형이 완성되면 헤어스프레이와 목공풀을 사용해서 나비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나비에 사용한 종이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얇은 한지인데요. 제가 나비색에 맞춰서 염색해줬습니다. 너무 얇아서 젖으면 바닥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뒤에 손을 대면 그대로 다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색이 어지간해서는 잘 안 물들어서 물감을 엄청 진하게 탔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에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기껏 만든 종이 다 찢을 뻔했네요. 물감이나 풀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종이에 풀을 먹이거나 염색하실 때 꼭 조심해주세요.
아크릴물감이 너무 진했는지 종이보다 얇은 천을 개는 느낌에 가깝더라고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모티브로 삼은 나비는 모르포 나비와 율리시스 제비 나비입니다. 파란색으로 반짝이는 무늬가 예쁜 나비들이죠. 이렇게 나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